안녕하세요. 여행윤이에요. 복날의 몸보신을 위한 특별하면서 간편한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. 바로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문경의 현지 맛집으로 소문난 순인의 꿈에서 출시한 능이오리 백숙 밀키트예요. 무려 4인분가량의 온 가족이 배불리 즐길 수 있는 양인데요. 복날에는 몸을 보호하고 보양식을 먹는 전통이 있죠?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먼저 오늘 요리에 사용할 능이오리백숙 밀키트를 소개할게요. 이 밀키트에는 튼실한 최고급 국내산 오리, 엄격히 선별한 약재로 끓인 육수, 그리고 찰밥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곧 복날이라 몸보신으로 최고죠. 여기 손수 삶아 부드러운 육질의 오리고기는 동의보감에도 허약한 몸을 회복해주는 보약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며 몸의 부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복날에 빠질 수 없는 재료예요. 또 능이버섯은 자연 채취만 가능해 참나무 숲속의 그윽한 향기로 귀한 버섯이죠. 귀한 만큼 몸에도 좋은데 특히 육류를 섭취할 때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. 이 모든 재료들이 오리의 잡내를 잡아주고 깊고 진한 맛을 더해줘요. 자,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? 먼저 큰 냄비에 능이를 깔고 다음에 파를 깔고 마무리로 부추를 순서대로 깔아주세요. 다음, 이 위에 오리를 올린 후 해동시켜놓은 육수를 붓고 센 불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면 끝! 이 과정에서 오리고기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고 약재의 향이 어우러져 진한 국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꿀팁으로는 찰밥은 그냥 드셔도 맛있으나 나중에 죽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해요. 자,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능이오리백숙이 완성되었어요. 정말 간단하죠? 이렇게 밀키트 하나로 쉽게 복날 보양식을 준비할 수 있음은 물론 집들이 캠핑, 일반 식사 등 어디서든 문경 식당에서의 동일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복날의 순인의 꿈 능이오리백숙 밀키트로 몸보신 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맛있는 레시피로 또 찾아올게요. 안녕!